팀으로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선수들 3명, 또 국내 선수들로 구성이 된 화이트 팀이 맞대결을 펼치겠는데요. 자반도 또 샘 조셉 벨랑게, 또 론제이 아바리엔토스 선수들이, 필리핀 선수들이 이제 각각 출전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실제 3대3 경기는 피지컬이 많이 작용하는 경기지만, 그럼요. 오늘 이벤트 경기는 아방그레드 경기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선영이 곧바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3점에 2점으로 카운트 2배. 벨랑게가 이어지고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선수예요. 파이팅이 앞서가는데요. 아반노의 2점. 네, 외곽에서의 야투 뒤로 흘렀습니다. 여기서 또 신경전이 나오네요. 예, 팀 동료거든요. 네. 동료에서 적이 됐죠. 네. 어쩌면 누가 대항전이에요. 대항전이요. 빠르게 네. 예쁜 점. 저는 뭐가 뭐 정말 잡아도 기대가죠. 아반노가 2점을 넣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대가 되는. 커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지가 잘 안 될 거예요. 5대5만 하던 선수가. 그렇죠. 자, 컨테스트 있었습니다만 네. 맞대선 경기를 가서 보면 파울콜도 되게 하드하고요. 그럼요. 예. 좀 5대5 이런 프로선수들이 하기는 좀 위험한 이건 아직 들어와 있습니다. 오. 야, 띄웁니다. 부터 이제 길거리 농구를 즐기는 필리핀 선수들이 무난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3대3이 선수들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예. 팀 블루입니다. 15점 내기.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운동 능력이 바뀌려면 5세대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체제치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체제를 인도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진짜 슈퍼 애슬라티도 팀 아시아 쿼터 팀 블루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3대3 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고 전반기 여러 가지 이제 KBL을 수놓았던 포인트 가운데 사실 하나였거든요. 정상규. 이제 KBL 리그 와서 이제 뛰고 있는 필리핀 선수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희 이제 한국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know me, I have only a path. I'm lonely, but damn, I'm going to win, yeah.